다음 날 보니토에서 가장 유명한 수쿠리강을 찾았다. 수쿠리강을 즐기기 위해서 스노클링 장비를 대여하기로 했다. 수쿠리강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긴 다음 이동하게 된다. 마침 한 가족이 수쿠리강 체험을 준비하고 있었다. 그 가족과 함께 트럭에 타고 강으로 향했다. 멀리 보이는 맑은 하늘빛에 눈이 부시다. 강에 들어가기 전에는 환경 보존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. 나무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길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. 울창한 수풀을 지나 도착한 곳은 신비로운 장소였다. 이곳은 바로 수쿠리강의 발원지. 땅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인다. 이렇게 작은 물줄기가 흘러 수쿠리강이 되는 것이다.